야, 제가 왜 이런, 목요일에 라이브를 켰냐면, 일본은 우리나라 불금처럼 불목이던데요? 제가 오늘 친구 만나러 잠깐 시부야 나갔다 왔는데, 완전 그 노미야? 그 술집 같은 데랑 다 사람들로 붐벼가지고, 어머나, 이게 세상 웬일? 이러면서 되게 황급히 집으로 다시 돌아왔거든요. 북이 오네는 꼬북이? 네, 안녕하세요. 콘니치와. 네, 뭐, 어쨌든, 일본과 한국의 문화도 조금 違って、なんか木曜日もいっぱい飲んで、そのなんか、なんて言いますか、その酒の力で、その次のなんか金曜日の朝も頑張って行ってみましょうみたいな感じで、みんな飲むって聞いたから、そういうことできるんだって思いました。ね、もう、그렇습니다。그래서늦은밤에잠깐ライブを켰어요。ね。안 그래도 이제 마요가 저기 있는데요. 마요? 마요짱? 이게 먹이가 없으면 안 와요. 간식이. 네, 곤바와. 네, 곤니치와. 안녕하세요. 하이, 아따시와 한국인데스. 마에가미 가와인데스 때. 에, 아리가토자이마스. 그래, 니혼노 카타 노 비오시 산 카라. このスタイルをもらったんですけど、ちょっと日本人っぽいんですか？こっちとか これがちょっと太くなってしまって、大丈夫かなって思ったんですけど、まあ、似合うならいいかな。まあ。저살 많이 안 빠졌어요. 1kg밖에 안 빠진 것 같은데? 그렇게 많이 안 빠졌어요. 本当 可愛い.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저 그냥 완전 놈비리? 그냥 가만히 있어요. 집인데, 가만히 있어요. 집. 제가 저번 라이브 때 자꾸 집 보여달라고 하셔가지고, 근데 집이 진짜 한국 집이랑 너무 달라서, 이 월세거든요, 야칭? 그래서 이제 뭐 별로 없어요. 이 식탁이고, 꽃, 뭐 식탁 뭐 이렇게 있고, 진짜 이거 진짜 보여드리기 솔직히 싫지만, 이제 마요 하우스. 마요? 미나사마니 아이사츠 시대? 안녕하세요, 마요예요. 마요? 마요? 오야츠 나이 까라? 쪼또 밑에? 꼬치 밑에? 오오오 오이오이 이까나이데. 마요 어때? 꼬치? 어때? 어때? 이게 간식이 없는 게 알아가지고 이게 지금 응? 가스나가 빨리, 여기, 나, 응, 올라와. 올게. 네, 뭐, 대충. 간식이 없으면 잘안 옵니다. 너또 내려갈 거지, 내려갈 거지? 내려가지 마. 인사해야지. 미나사마. 미나사마, 마요 데스. どうも. こんにちは. 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 ええ。来年の3月になったら、マヨも2歳になります。내년3월이되면은、マヨが드디어2살이돼요。もう、이렇게귀が처지고수염이있어서늙어보일수있지만、아직2살이안된、もう、성토이면성토지만、어쨌든、マヨ는그렇습니다。Hello。Привет. 안녕하세요. 한국도 목요일이 회식 날인가요? 금요일도, 왜 불목이냐면, 그, 사케? 술의 힘으로, 금요일도 마지막, 이제 그, 금요일도 힘내자? 라는 느낌으로 일본 분들은 목요일에 많이 술을 드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일본 어떻냐는 건 어떤 말씀이시죠? 날씨? 저는 일본에 살고 있어요. 관광객 아니고 진짜 뭐지? 진짜 그 직장인분들?
이제 그 비즈니스 백 있죠? 왜 노트북 같은 거 들어가고. 그런 거 들고 계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던데? 저는 오늘 무슨 일로 킨건 아니고, 그냥 켰어요. 이게 제가 마요를 보여드려갖고, 이게 코멘트가 좀 이렇게 올라와 버렸네. 이거 다 읽을 수 없겠다. 일단은 그렇습니다. 네. 네, こんにちは. 元気 です.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TGC のイベント行きたかったんです。ああ、そうですね。でもあれってなんかチケットを販売しますか？知らないんです、私。マヨや、너도모르지。マヨも知らないんだってって言いますね。プリビット！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こんにちは。마요는 이렇게 씻고 있어요. 이게 그 토끼들도 고양이들처럼 그루밍을 하거든요. 목욕을 따로 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네, 불목이라고 하더라고요, 일본이. 니혼니와 이츠마데 이마스까? 니혼니와 5년 ぐらいはいるんじゃないかなって思います。네, 라이브 처음이시라고요. 감사합니다. 목요일 이후에 일을 안 한다는 게 아니라, 금요일도 이제 목요일 마신 그 술의 힘으로 힘을 내보자 라는 느낌으로 이제 모두 마신다고 하더라고요. 네, 저 집순이에요. 네, 저 앞머리 잘랐어요. 도쿄에서 뭐가 제일 맛있냐고요? 스시? 오스시? 도쿄에서 이장 막 스키츠와 스키테 유머와 약간 스시가 오스시 데스. 에, 코에가 도트무스키, 아리가토자이마스. 저는 잘 지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일본은 금요일에 출근을 하지만 불금도 있고 불목도 있다는 말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시부야에 오시고 싶으시다고요? 이제 그 여행 풀렸으니까요. 오세요. 네. 이제 코멘트가 너무 많이 내려가서. 아니요, 관광객 제가 많이 안 돌아다녀가지고, 많은지는 잘 모르겠어요. 죄송해요. 에? 목요일에 술 마신다는 거 약간 억지 같은데, 저는 일본 10년 차입니다. 라고 말씀하시지만, 제가 오늘 시부야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을 봤기 때문에. 그것은 사실입니다. 저의 시선으로는. 뭐, 그렇습니다. 끝이 마요야. 네, 뭐 그런 관계로 그냥 이제 아이고 라이브를 잠깐 켰어요. 네, 여러분 한국 날씨는 어떤가요? 제가 엄마 만나러 엄마랑 저랑 생일이 똑같아가지고 효도하러 이제 10월 초에 잠깐 한국 갔다 왔거든요, 부산. 근데 부산은 바람이 세긴 한데 서울보다 기온이 막 차갑고 그렇지는 않아가지고. 네, 일본에서 이제 활동 시작하려고 시동을 막 마구마구 걸고 있습니다. 하이, 고니치와. 마요는, 단 것도 좋아하고, 그 사료도 있거든요? 토끼들 사료? 그것도 되게 좋아해요. 근데 먹이면 안 되는 과일 같은 게 되게 많아가지고, 그런 거를 좀 이제 주의해서 주고 있습니다. 네. 니혼고 조조 데스. 에이, 젠젠젠젠, 맞아, 맞아. 젠젠 조조 자 나인 데스. 맞아. 맞아, 헤타 데스. 럽 더 뱅스. 땡큐. 니혼고 조조 데스. 에이, 미나사마, 젠젠, 와타시, 맞아, 맞아. 조조 자 나인 데스. まだ無理無理無理。そこまでは。多分、15年経ったらちょっと上手になるんじゃないかって思います。ネイティブみたいに。ヨンスちゃんに会いたいけど、東京行けない。ああ、まあ、あれはしょうがないんですね。요즘、그냥일본날씨、흐리고、추워졌어요。우리나라는 미세먼지 때문에 그 이렇게 흐리잖아요. 근데 일본은 되게
뭐라 그래야 되지? 그 쿠물이? 저기 구름이 엄청 많고 섬나라라서 되게 흐려요, 그냥. 흐려. 진짜.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행을 오실 거면 봄에 오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조금 했습니다. 근데 교토의 날씨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이게, 도쿄의 기준이라서 교토나 오사카 같은 경우에는 날씨 어떤지 모르겠네. 아, 앞머리 때문에 얼굴이 더 작아 보인다고요? 근데 사실 저 옛날에 그 배우, 초반? 때라고 해야 되나? 뭐한 2, 3년 차때 원형 탈봉 두번 와가지고요. 이마가 좀 넓어진 것 같아. 그래서 이거 앞머리를 더 잘라야겠다는 결심이 선 이유도, 약간 이마가 더 넓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싶어가지고요. 그래서 잘랐거든요. 뭐 어울리나요? 뭐 이제 제가 저번에 이제 게시물로 있는 게 낫냐 없는 게 낫냐 막 여러분의 그 의견을 이제 요청드렸던 적이 있었는데 너무 막상 막하여가지고. 아, 단발이요? 단발 안 돼. 왜냐면 저는 그 수치 별로 없어가지고 단발하면 진짜 이렇게 돼요. 저는 33살입니다. 마유짱 와라이. 아, 건니치와. 아, 잘 어울린다고요? 앞머리 감사합니다. 저 일본어 그렇게 잘 못해요. 일본은 그 밤에 조금 쌀쌀해져서 자켓 하나 정도 있으면 괜찮아요. 네. 니아테마스요. 아리가또자이마스. 저는 이제 일본 그 활동 준비하면서 지내고 있죠. 일본어 공부도 조금씩 하고. 와, 근데 한자가 너무 안 외워져서 미쳐버릴 것 같아요. 日本のその食べ物は何が好きですか？お寿司かな？そして、まあ、それ、ちょっとウケるかもしれないんですけど、私、その、ここ一番や そう、カレー好きです。野菜カレー。シャ？아니요、이거 그냥、그、동네 미용실에서 잘랐는데? 저, 일본 와서 막, 그럼 뭐라고 해야 되죠? 한국처럼 이런, 그, 연예인 샵 개념 같은 게 일본에 없어요. 그냥 다 프리로 일을 하시고요. 아니면 그 방송국에 소속된 뭐 이런 메이크업 아티스트 분들, 헤어스타일리스트 분들 이렇게 계시는데 이제 방송 일을 할 때는 그분들한테 받는 것 같고요. 그 개인적으로 이런 거는 이제 프리랜서 분들한테 받아야 되는데 뭐 아니면 진짜 큰 어떤 샵 같은 데 가서 자르거나. 근데 너무 멀어가지고 귀찮아가지고 그냥 동네에 있는 조그마한 미용실에서 아 말감이요, 춥도, 기대 오신 데스. 뭐, 이런 식으로 말해가지고, 이렇게 잘라가지고, 요런, 일본 스타일의 앞머리가 됐습니다. 네네. 뺄 살이 없으십니다. 아닙니다. 있습니다. 일본에 집 샀나요? 아니요. 한국에만. 이거는 월세, 월세. 저는 그렇게, 일본에 집을 살 그것까진 아직 엄두가 안 나네요. 감당이 안될것 같습니다. 마에가미 카와이 아리가또자이마스. 하이 오지 데스 이에 데스. 아 지드라스 부이치에 브리비엣. 네 토끼 아기는 아니고 성토인데 건강이 잘 있어요. 굉장히 활발해요. 왜냐면 그 케이지 프리라고 해야 되나? 문을 이제 안 잠궈놓고 거실에 아예 풀어놓고 저희는 그 마요랑 저는 잘 지내고 있어가지고요. 물론 제가 비염이라 살짝 항상 청소를 해야 하지만 잘 지내고 있어요. 혼토니 다이스키 아리가또자이마스. 네 월세가 일본어로 야칭이에요. 카와이 아리가또자이마스. 왜 일본에서 계신 거예요? 저는 일본에서 활동하려고 일본에서 있습니다. Cozy place. Right. TMI, please. TMI? TMI? TMI 별로 없는데. 영어로 말하려니까 힘들다. 왜냐면 일본어 공부하느라 영어가 더 퇴화됐어요. 죄송해요. 저 그렇게 영어 못해요. 어쨌든. 東京のどこに住んでますか？東京の、
どこかで住んでます。23級のどこか。23級のどこか。まあ、六本木ではないんです。そんななんか、お金持ちの街では住んでないんです。具体的な場所はちょっと言っちゃちょっとダメじゃないかなって思います。個人的ななんかお話になるので。일본에서외롭죠뭐마요가있긴하지만친구들도있지만그래도외롭죠당연히한국에친구들이더많고엄마도있고뭐오빠도있고외롭죠네좀무리했어요집이이제마요도있고어쨌든반려토끼가있다보니까좁은집에살면그마요같은경우에는산책토끼가아니거든요그러니까그산책오산보가되는토끼가아니기때문에집을넓게해놓지않으면얘가이제높은곳에점프하거나뭐이렇게막빡다다다다뛰거나그런걸못해요네저지금도쿄에있어요오오스스메노오미세오시에테쿠다사이え、お店？そんな店をいっぱい行くスタイルではないんですけど、まあここ一番やとか星の恋いつも行って食べますけど、これはちょっとあれじゃないんですか？確かに若い方たちに私がおすすめする立場ではないと思います。お、もう배우준비라고해야되나？아무튼여기서활동할여러가지준비를하고있습니다。아네감자별잘보고계시다고요언니다희진언니다안녕마유짱마유짱가와이아리가또자이마스니용고조즈아리가또자이마스네토끼키우고있어요아아니아니야신경변화없어뭐야신경변화야저술도안먹지뭐담배안피지굉장히립바나뭐라고해야되죠갑자기잠깐만한국말잠깐만뭐죠그성실한사람이에요그래서막뭐이시간에갑자기막어떻게돼가지고막라이브키고그런사람아니고그냥정말단순히라이브를켰을뿐이야네그렇습니다저뭐냐유튜브도할거니까요그이제조금 제가진짜 ISFP 라서진짜내향적인데되게노력하고있어요네여러분의코멘트를놓치지않기위해서보고있습니다만네일본에서 활동하고있어요탈색은요나중에탈색해주세요라고하신분이계신데요이미탈색을해서정말그너덜너덜해진머리이기때문에탈색은더는안돼요네혼토카와이집감사합니다마요방송울렁증이있는게아니라마요가지금현재시각11시9분기준으로밥을먹는시간입니다굉장히이제부터활동적이게돼서밥을많이먹고응알도많이싸고뭐그런시간입니다왜이렇게밀렸어어머머웬일이야웬일이야아제이상다제이상네일본어를제가많이써가지고 마요가그 일본어를더많이알아들었어요네그런것같아요네 Japanese rabbit 네 rabbit 자なくて bunny ですね bunny まあ詳しく言えば rabbit じゃなくて네코벌렁벌렁코하나히끄히끄かわいいんですね네귀엽죠암컷이에요마요와메스です메스마요작아요 1.5kg 작아요마요똑똑해요마요관심없어슬퍼근데여러분저한테도마요는관심이별로없어요약간고양이랑성격이비슷하기때문에토끼는그렇게기대하시면안돼요죄송해요팬서비스가없어네그거할로윈그거저도잘모르는그선착순이라고들었거든요줄서서이제 순서대로이렇게들어가는거그게공간이한계가있어가지고아마모든인원을다수용하지못하는걸로알고있어요근데그사이트들어가도뭐티켓정보가이런게안보여가지고뭐끝났다막이렇게나오고저도뭐가진실인지모르겠어역시여기지금끊겼다네어끊겼다고어왜난잘되지어라라왜이러지
마요는 아직 2살이 안 됐어요. 아, 고양이 이름도 마요라고요? 어머머, 그렇구나. 인연이 깊네요. なんか皆さん、私、どこで住んでますかって言われるとちょっと 答えるのがちょっと あれはさすが無理です。すいません。더안 커져요, 마요는. 토끼 이름 왜 마요냐고요? 그냥 마요예요. 쭈룽이도 1살 4개월이에요? 그렇구나. 마요 오래오래 살아야죠. 마요 한 10살까지는 살았으면 좋겠어. 마요는 여자아이예요. 마요는 1.5kg밖에 안 나와요. 언니다, 정훈이 언니다. 마요 연수 안녕. 일본은 목요일 이후에 일을 합니다. 왜 이렇게 이거 밀렸지? 저는 따로 배우지 않았고 독학했습니다. 히토리 뱅교, 오이토리 뱅교. 도코가 직크 토카데 니용고 뱅교 토카 시나크테 히토리 도 뱅교 시테 촛도 멘착자 데스케도 리카이시테 구다사이. 스미마센. 마요 기부 안 주고 싶다고. 그쵸. 언니 아직 보고 있나 마요 기부 안 주고 싶죠. 저는 교정을 그 중학교 때 했었어요. 그래서 약간 비틀어졌어. 과교정? 이라고 하나요? 너무 이렇게 많이 들어가가지고 좀 아쉬워. 네, 일본 분들도 파이팅 넘쳐요. 가쿠라자카 가본 적 없어요. 토끼 겁 많아요. 근데 제가 가족이니까 그렇게까지 도망가진 않죠. 일본도 집세 비싸죠. 교통비도 비싸고요. 아예 이민 온게 아니라 저는 그 한국에 제 짐이 다 있습니다. 서울에. 네, 마요 킁킁 너무 귀엽죠? 고양이도 말안 들어요? 그래요? 토끼도 말안 들어. 동병상련이군요. 마요도 미용을 하나용? 아니요, 안 합니다. 마요는 그냥 그, 이렇게 처진? 타레밈이라고 처진 귀여서 마요는 그 귀를 파줘야 되거든요? 그 귀를 혼자 못 파니까? 이렇게 쓱, 이렇게 면봉으로. 근데 토끼는 구멍이 두 개입니다. 귓구멍이. 그래서 그걸 제가 혼자 할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전문 샵에 가서 그귀 파는 것만 좀 항상 받고 있습니다. 뭐, 그렇습니다. 네, 지금 일본입니다. 아, 한국도 요새는 보통 회식 날이 목요일이에요? 그러시구나. 몰랐어. 그렇게 됐어요? 저는 종교가 없어요. 무종교예요. 일본어 잘 못해요. 그래도 감사합니다. 토끼도 배변 가려서 합니다. 대신 그 과략근이 약해서 그 응알이라고 하는데요. 되게 코코볼같이 생겼는데 시리얼. 그거를 이렇게 조금씩 흘리고 다니긴 하는데 근데 전반적으로 깨끗해요. 보세요. 제가 이거 진짜 조작 아니고 그냥 보여드리는 건데 이게 마요 집이거든요. 이 반경, 이 마요의 활동 반경 보세요. 똥 없죠? 그 저기 삼각형 저기 마요 화장실인데 저기서 이제 거의 이제 그 소변을 하고요. 대변, 소변. 가끔씩 여기 이제 몇알 흘릴 때 있는데 그렇게 많지 않아요. 마요는 잘 가리는 편이에요. 아, 마요 가까이 보여달라고? 아, 저는 한국어 할 때랑 일본어 할 때랑 목소리 톤이 똑같으면 안 되는데 똑같은 사람이에요. 아, 그래요? 고양이처럼 냄새 안 나요. 토끼도 그루밍 하는 거예요. 어머, 이렇게 밀렸다? 어머, 세상에, 와상에, 어떡해. 일본어 독학했어요. 일본어 독학했습니다. 네, 오줌똥 잘 가려요. 술의 힘으로 일을 하죠. 그쵸. 저는 술을 못 먹진 않습니다. 네. 저는 그, 저기, 뭐야, 참치. 뭐, 치우도록, 오도록, 어쨌든 그런.